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재 시니어 레벨 3이고요, 16페이지, 송 스킬 2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송 스킬입니다. 송 스킬은 반주법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교회 가면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들 되게 멋지게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게 칠까요? 예. 자, 바로 우리가 이런 송 스킬들을 하나하나, 그죠? 습득해 놓으시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연주를 할때 아주 멋있게 그냥 코드만, 그죠? 스트로크만 치는 것이 아니고, 뭐 슬로우 고고만 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반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61번째 레슨이고요. 일단 다이어그램 보시면 D 코드, 그리고 C 애드 9, G 코드 이렇게 세 개의 코드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 D 코드를 치실 때 우리 6번과 5번 줄은 치시면 안 됩니다. 자, 6번은요 절대 치시면 안 되죠. 왜냐? 자, 이 미라는 음은 D 코드의 구성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시면 안 돼요. 소리가 음악이잖아요. 예. 자, 5번 줄은 라입니다. 그래서 일단 D 코드의 구성음이기는 하나. 자, 치시게 되면 이 베이스 음이 다른 음들을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D 코드 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쁜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4번 줄부터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C 애드 9 앞에서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C 애드 9 마찬가지로 6번 줄 치시면 안 돼요. 자, 6번 줄 마찬가지로 그죠? 이게 미. 미는 C 코드의 구성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6번 줄 미가 그죠? 계속 울리면서 다른 음들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불협화음은 아니지만 그죠? C 애드 9에 여러분 맑고 경쾌한 느낌이 사라지죠? 그래서 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G 코드는 예, 다 치셔도 됩니다. G 코드는 줄을 다 치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저는 기타를 오래 쳤는데 스트로크 소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라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 보면요. 10중 8구는 치지 말아야 할 줄을 치거나 아니면 쳐야 될 줄을 안 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꼭, 그죠? 예, 그냥 코드 잡고 친다고 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내가 쳐야 될 줄, 치지 말아야 할 줄을 신경 써서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98bpm 우리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목표 템포를 98bpm으로 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 선생님들 16비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지시면 예, 처음에 천천히 그죠? 천천히 연습하시고요. 예, 속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171번부터 175번까지는 코드가 없죠? 없는데 우리 연습 목적상 D 코드를 잡고 한번 쳐볼까요? 자, 리듬을 먼저 그죠?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171번부터 175번까지는요, 이 16비트 리듬을 읽는 연습이에요. 자, 그러면요, 171번부터 먼저 리듬을 읽어볼게요. 1 and 2 and not 3, 4. 1 and 2 and not 3, 4. 그죠? 코드, D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예. 1 and 2 and not 3 and 4. 그죠? 1 and 2 and not 3 and 4. 1 and 2 and not 3 and 4. 1 and 2 and not 3 and 4. 아시겠죠?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소리가 지금 D 코드인데요. 제가 6번 줄과 5번 줄을 안 치고 쳤습니다. 그죠? 예, 소리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요런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172번 보시면요. 자, 먼저 171번 스트로크는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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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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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아시겠죠? 자, 172번을 한번 보면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4 and 1 and 2 and 3 4 and 1 and 2 and 3 1 and 나가 되겠습니다. 자, D 코드 잡고 한번 쳐 볼게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메트로놈을 한번 켜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템포가 98이니까요. 저는 일단 98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90, 171번부터 한번 쳐볼게요. 자. 자, 172번 보겠습니다. 셋, 넷. 자, 아시겠죠? 16비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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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하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8비트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8분음표 앞에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다운, 업을 지시하겠죠? 하지만 16비트이기 때문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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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커피킹 하시면서, 그죠? 커피킹 하시고 이런 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173번부터 볼 거야, 다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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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다다. 아, 그죠? 리듬이 일단 읽어보셔야겠죠? 다운, 다운, 다다, 다다다다다. 1, 10, 2, 2, 3, 4. 아시겠죠? 한번 코드 쳐보겠습니다.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이렇게 쳐봤습니다. 자, 174번도 볼까요? 자, 다음, 다음, 다다, 다다다다, 자, 174번은 이제 C 코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C 에드 9이죠? 그래서 자, 174번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자, 175번 리듬만 한번 볼게요. 따다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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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업, 다운 업. 아시겠죠? 원이 엔나, 투이 엔나, 쓰리 엔나, 포이 엔나. 자, 175번 G 코드를 잡고 쳐볼게요. 이번에는.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자, 176번 한번 볼 텐데요. 자, D 코드 그리고 C
헤드나인 그리고 G가 나오잖아요. 자, 박자 셋이 해야 됩니다. 그죠? 1, 2, 3, 4. 1, 2, 3, 4. 1, 2, 3, 4. 77번을 보면요, 이제 코드가 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보시면 D 코드입니다. D, 그죠? 렐레, 그죠? 렐렐레, 렐렐레, 그죠? 자, 오픈 레 뒤에 쉼표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레음은요, 커팅이 돼야겠죠? 스타카토가 돼야 됩니다. 78번 보시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요 노래는요, 그 옛날에 그 70년대에 보면 그 서든 락이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스키드 레너드 스키너드라는 밴드에서 그 아마 이게 스위트 홈 알라바마 아마 그 노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한번 다시 한번 또 메트롬 켜고 쳐볼게요. 셋, 넷. 그죠? 그래서 보시면 D 코드를 가지고 반주를 할 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반주를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D 코드를 잡으시고, 그죠? 저음 치고, 그죠? 처음에는 레 치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락까지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만 쳐도 상당히 멋있게 나오네요. 그렇죠? 레트로닉 한번 키워가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둘,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자, 179번은요. 178번의 그 두 번째 마디랑 먼저 갖고 오죠. 그 다음 한 음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도를 추가했죠.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자 손가락 2번으로 지금 D 코드를 잡고 있다가 그죠. 두두 따다 따두 그죠. 보세요. 라를 치신 다음에 바로 잽싸게 손가락이 그죠 2번이 올라오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죠?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네. 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180번은요 두 박자 쉬고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2번 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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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박시입니다. 그죠? 원, 투, 포, 원, 투, 포, 원, 투, 포, 원, 투, 포. 그죠? 메트롬 켜고 쳐볼게요. 원, 투, 포, 원, 투, 포, 원, 투, 포, 원, 투. 4, 1, 2, 4, 1, 2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181번은요 도라도 치신 다음에
레, 솔, 미입니다. 그죠?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레, 2번 줄, 그죠? 3번 줄 치면 솔이 되겠죠? 그리고, 자, 6번 줄 그냥 치면 미가 됩니다. 그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원, 투. 자, 183번은요, 이렇죠. 샘. 자, 해머링은요, 낮은 음에서 높은 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죠? 이음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해머링을 쓰시면 돼요. 예. 자, 어디서 해머링 씁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음정을 이동할 때 이음줄로, 그죠? 악보 보시면 지금 라와 시가 이음줄로 붙어져 있잖아요. 그죠? 낮은 음 라에서 높은 음 시로 갈때 이음줄로 붙어져 있다. 해머링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머링 우리가 하실 때 그냥 손만 이렇게 얹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라 치신 다음에, 그죠? 피킹 한 번으로 두 개의 음을 내는 테크닉인데요. 강하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박자 꼭 치셔야 됩니다. 그죠? 원, 투, 원, 투, 원, 투. 그죠? 원이 라고 투가 시가 되겠죠?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순간적으로, 그죠? 망치질 하듯이 팍 때려가지고 그죠? 소리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죠? 184번이 됩니다, 이거. 그죠? 자, 손가락 1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책에는. 그죠? H라는 게 해머링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름은 우리가 해머 온이라고 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해머링 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해머 온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책이 미국 책이니까 예, 이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185번 한번 보면요. 라, 시, 레, 미죠. 라, 시, 레, 미. 라, 시, 레, 미. 자, 라, 시는 손가락 1번으로 치시고요. 레, 미는 손가락 2번으로 치게 되어 있네요. 자, 메트로놈 꼭 켜고 쳐보세요, 선생님들. 셋, 넷. 자, 그렇죠? 186번은 이제 풀링오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풀링오프는 반대죠, 그렇죠?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그죠? 음정을 이동할 때, 자, 이음줄이 붙어져 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풀링오프입니다. 그래서 풀링오프는 피킹 한 번으로, 그죠? 자, 두 개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풀오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는 해머링 온, 풀링오프라고 배웠는데, 자, 이 교재에는요, 자, 이 교재가 미국 교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머 온, 풀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에서 레로, 그죠? 자, 근데 요것은 그냥 손 떼시면 안 돼요. 치면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손 긁어내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줄을 긁어내면서. 아시겠죠? 그냥 손 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긁어내기 때문에 훨씬 소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미, 레, 라, 솔, 미, 레, 라, 솔, 미, 레, 라, 솔이 되겠죠?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셋, 넷. 아시겠죠? 자, 187번은요, 해머링과 풀링오프가 섞여 있는데요. 라, 시, 라. 그죠? 그리고 레미레 레미레 그죠?
스트링 한 번으로 지금 음이 세 개가 나는 겁니다. 자, 손가락 1번으로 가로 되어 있네요. 아시겠죠? 둘, 셋, 넷. 자, 좋습니다. 188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해머링인 거죠. 16분 음 해머링이 되는데요. 아까보다 빨라졌죠? 1, 2. 해볼까요? 둘, 셋, 넷. 1, 2. 1, 2, 3, and a 4, and a 1, 2, 3, and a 4, and a 1, 2, 3, and a 4, and a. 자, 요런 식이고요. 189번 봅시다요. 해머링, 해머링, 훌륭호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188번에서 훌륭호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자, 메트롬 켜볼까요? 1, 2, 3, and a 4, and a 1, 2, 3, and a 4, and a 1, 2. 190번은요, 189번에서, 뭐, 똑같은데, 그죠? C 치시고, 밑에다가, 라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자, 메트롬 켜고 쳐볼게요. 둘, 셋, 넷. 그죠? 두 박자 쉬고. 원, 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 스킬은 반주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더 개성 있는 우리가 반주를 하기 위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